여의도 타임즈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은 해외로 뻗어나가리 이렇게 자신감으로 외치고 있는 두 종목인데 그중 하나는 목표 주가가 상향됐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된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종목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국내 드라마 제작사 1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8% 상향한다, 13만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봤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중견 제작사들의 바스켓 매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 좋으니까 함께 이제 매수하라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에 더해서 제이 콘텐츠리 매수 추천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1등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게 확인이 돼서 드라마 제작사들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니까 바스켓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의미를 밝혔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실적인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한 1,33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얼만큼 증가한 그런 수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잘 됐습니다. 빈센조, 철인 왕후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잘 재밌게 유쾌하게 보셨던데 시청률 10%를 상회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요소 하나 있고요.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좋아하면 울리는 2, 티빙 오리지널, 뭐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 등등등이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외에도 정말 중요한 건 앞서서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OTT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 업체들의 공격적인 수급 전략,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흐름 때문에 넷플릭스 외에 해외 판매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잘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OTT 시장의 규모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그런 수치를 집계해낸 증권사의 자료인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한눈에 또 만나볼 수 있었고요. 지금 국내외 OTT 그런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뭐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 대한 진출 굉장히 핫 이슈로 거론이 되고 있고 넷플릭스, 애플 TV 이거 해외 OTT 쪽이죠. 그리고 웨이브 국내 뭐 쿠팡 국내 이런 쪽에서도 국내외에서 서로 다투면서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혜를 누가 받겠느냐 자연스럽게도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좋을까? 바로 모든 제작사들 공격적인 투자를 받는 엄청난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중국이 가장 중요한 매출 지역 중에 하나인 컨텐츠 제작사인데 이 부분이 이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 OTT향 매출 성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얘기되면서 이 밖에도 이제 앞으로 해외 OTT 시장이 국내 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그 수혜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상류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봤습니다. 이게 아이치 글로벌 방영 한국 드라마인데요. 이게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이제 드라마입니다. 뭐 동시방영 글로벌에서 되고 있고 채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씩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이치는 쉽게 얘기해서 중국판 넷플릭스로 통하잖아요. 그쪽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리에 방영이 된 그런 이슈들 뭐 상당했고요. 드라마 제작사들의 중국 OTT향 매출 성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나비 효과로 인해서 결국 가장 많은 캡티브, 이거는 이제 계열사 간 그런 부분이고요. 텐트폴, 흥행자, 대규모 이제 투자하면서 흥행률이 높을 수 있는 작품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보유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실적이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선순환 때문에, 구조 때문에 경쟁사들의 콘텐츠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미디어 제작사들을 바스켓 매수로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연결고리 이 증권사 리포트 찾아가면은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도 있고요. 보시고요.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예정 드라마 라인업인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그 주가의 가치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상향됐고 13만 원, 기존 목표가 대비 8% 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풀무원. 역시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 6천 원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작년엔 코로나 쇼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단체 급식, 푸드 서비스, 외식 부분 이런 부분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지난해 기저 효과를 받아갈 가능성 여기에서 반등 탄력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플러스 60%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해외 사업 부분의 턴어라운드가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높은 시장의 성장성 또한 목표 주가를 그 주가를 가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올해 1분기 부분인데요. 올해 1분기 흐름을 보면은 이 정도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3% 감소하고 직전 추정이나 사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약간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컨센서스랑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년도로 돌아가 보면은 작년 영업이익보다 훨씬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여러 가지 현황을 실적 전망을 보면은 그 흐름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국내 식품 매출액은 주요 제품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여파로 부진했던 뭐 단체 급식, 푸드 서비스, 외식 부문도 적자 폭이 작년 대비해서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더욱더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 법인 이런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된다라는 것과 미국 법인 역시 지난해 수익성 개선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과 중국 법인도 개선된 수익성이 유지되면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서 결국 해외 매출 판매는 올해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증권사의 애널의 주요 시각이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 유지 목표주가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풀무원과 스튜디오 드래곤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목표주가 상향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